건강한 피부의 척도, 수분, 파운데이션, BB크림, CC크림의 수분도 비교를 위해 마른 미역을 이용 테스트를 진행했다. 마른 미역은 수분을 머금게 되면 붉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수분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베이스에 마른 미역을 넣은 후 30분 경과. 과연 마른 미역의 상태는? 이번 실험을 통해서 CC크림 제품에서 가장 수분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흡수성 수지를 이용한 테스트. 구슬 형태의 고흡수성 수지를 이용하여 BB크림, CC크림, 파운데이션 수분도 함량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양의 고흡수성 수지를 비커에 넣은 후 동일한 양의 파운데이션, BB크림, CC크림을 부었다. 그리고 3시간 후 CC크림을 부은 고흡수성 수지의 부피가 2배로 커졌고, 이 실험을 통해 세 종류의 베이스 중 CC크림이 수분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